용인지 선수가 2점을 선취 득점을 했는데 역회전 넣어치기가 성공하면서 2대3으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도 좀 분위기를 탔다고 할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키스가 나는데도 득점이 됐습니다. 이런 건뭐 운이라고밖에 할수 없죠. 이 배치는 재미있는 것이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와서 흰 공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치기 때문에 두껍게 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. 피아비 선수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두껍게 치려고 했으나 항상 얇게 맞는 배치이기도 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저 빨간 공이 내 공이 오기 전에 흰 공을 때렸는데 여기서 따당이 되면서 흰 공이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서 안 맞아야 될 공이었는데 맞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2대4로 1이닝에 용현지 선수가 2점을 냈는데 2대4로 그냥 1이닝에 뒤집혀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이닝에 용현지 선수가 옆돌리기를 실패하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죠.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공이 키스가 난 공이 맞아준 것이 승패를 가르는 득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. 그런 면에서 이런 연습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회전을 많이 주면 의외로 이게 반드시 길어집니다. 회전을 많이 주면 두껍게 칠 것이기 때문에 두껍게 빠르게 치면 없던 회전도 생길 정도인데 출발할 때부터 많은 회전을 주고 두껍게 빠르게 치면 회전이 극대화가 되면서 의외로 이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출발 회전은 3시 30분 방향 원팁 정도로만 줍니다. 그리고 두께는 빨간 공이 흰공 쪽으로 오지 않도록 두껍게 8분의 6 정도, 4분의 3 정도 두껍게 겨냥합니다. 맞나요? 원래는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배치였다 이거죠. 요렇게 가고, 요렇게 가고, 여기서 지나가고 내 공이 나와야 돼. 그럼 제일 처음에 그러면 결국엔 두껍게 쳐야 되는 거예요. 두껍게 회전을 빼고, 회전 한 원티, 투티 정도 주고, 자, 클로즈업. 두껍게 이제 더 상단으로 주고, 상단으로 주고, 강하게 쳐야지, 두껍게. 그렇지.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얇은 거야. 여기서 키스가 나고. 그렇지. 피아비 선수랑 똑같이 쳤어요. 이게 파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느낌이지. 이 느낌. 요 느낌으로, 요 형태로 쳐야 된다. 만만 보여드렸습니다. 이 공이 이렇게 회전을 빼야 돼, 회전 빼야 돼, 회전 들어가면 키워. 그렇지, 요거예요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오, 이렇게 치세요. 이거 배치를 정확히 한번 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그쵸. 좀 효과적이긴.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. 빨간 공을 여기 이렇게 돌리고 내 공을 이렇게 돌리고 얘가 여기 갔을 때 들어오게 칠수 있고. 그럼 얘는 두껍게 빼는 게 힘든 거죠? 얘는 두껍게 뺄 수가 없어. 어차피 두껍게 쳐봐야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키스가 걸려요. 그러니까 그냥 한 너무 얇은 두께가 아니고 2분의 1 정도 두께. 이것도 우선 주면서 쳐요. 하단 줘야지. 이건 끌어야지.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. 강하게. 그렇지, 요렇게 완벽하게 치고. 오, 나이스. 이거 완벽하게 치고. 나이스. 실례지만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어제 27점을 올렸어요. 저보다 선배님이시네. 와, 역시 야, 대단하시다. 카메라 찍으니까 부장치네. 얘가 원래 저 정도 치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요? 그건 아는 듯잖아요. 제가 이상한 샷을 유튜브에 올리는. 아, 진짜요? 유튜브 하시는구나. 그렇지. 진짜 완벽하게 치는 거야.
아니 이거는 빠져도 이렇게 빠지는 건 괜찮아. 잘 친 거야. 완벽하게 친. 자, 이렇게 해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 하고 용현지 선수의 안타까운 옆돌리기 두 번의 실패를 모두 당구박사의 앱,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와 BPS 매니저의 수록을 했습니다.